아빠! 아빠, 화장실에 계세요? 화장실에 아무도 없어요. 아, 죄송합니다. 찾았는데 어디 딴 데로 잠깐 가셨어요. 발목 물리치료 받으러 가셔야 하는데. 물리치료 받을 것도 없겠어요. 계단도 막 뛰어내려가시던데요. 어머, 그래요? 네, 제가 지금 보고 왔어요. 많이 좋아지셨나 보다. 참, 안에 손님 와 계세요. 손님이요? 어머, 혜경아. 안 그래도 뵙고 싶었는데 언제 오셨어요? 나 조금 전에 왔어. 어떡하니 이렇게 된 걸. 앉으세요. 서 계시면 안 좋잖아요. 그래서 앞으로 어떡하실 거예요? 어떡하긴, 낳아서 키워야지. 아빠하고 재혼하실 거예요? 해주면 하고 안 해주면 말고. 그런 대답이 어딨어요. 난 네 고모 때문에 그런 대답밖에 할 수가 없어. 나보고 계획적으로 네 아빠를 유혹했다고 하는데 버선 속이라 뒤집어 보일 수도 없고 하늘에서 내려다보고 있어. 그날 밤 네 아빠가 칵테일을 만드는 걸 배웠다고 하면서 독한 술을 막 섞은 거야. 됐어요. 그런 얘기 왜 저한테 하세요? 좌우간 일은 네 아빠가 저지른 거니까 네 아빠한테 물어봐. 그럼 아빠께서 결혼하자고 하시면 결혼하실 거예요? 해야지. 직장은 어떡하시고요? 난 내일이라도 네 아빠가 결혼해준다는 약속만 하면 당장 그만둘 수 있어. 너 내가 마음에 안 드니? 네, 마음에 안 들어요. 그럼 난 어떡하니? 감사합니다. 안녕히 가세요. 네, 잘 마셨습니다. 네. 안녕히 가세요. 설렁탕 시키셨죠? 근데 처음 보는 아줌만데? 뚝배기 집에서 오셨어요? 예, 저 뚝배기 집에 들어온 지 며칠 안 돼요. 이 설렁탕 어디다 놓을까요? 아, 저 이쪽으로 오세요. 예. 언니, 빨리 와. 식기 전에 먹어. 네 이름이? 나니, 홍나니. 고3 때 너 같은 반이었잖아. 맞아. 예. 근데 네가 여기 웬일이니? 너야말로 어쩐 일이야. 너 이
카페 네가 하는 거니? 응. 너는? 나 요즘 뚝배기 집에서 아르바이트 하잖아. 어머, 그래. 맞아. 언니하고 고등학교 동창이세요? 응, 친구야. 어떻게 이런 데서 만나니? 정말 반갑다, 얘. 나도. 언니, 안녕하세요. 음악 듣니? 네. 그거 너무 크게 들으면 귀 버려. 그래서 아주 조그맣게 들어요. 누나, 이 줄넘기가 예린이가 생일 선물로 사준 줄넘기야. 너 살 빼라고. 그래, 예린이가 아주 좋은 선물했다. 우리 엄마께서요, 선물은 꼭 비싼 게 좋은 게 아니라고 하셨어요. 어르신 말씀, 언니도 그렇게 생각해. 참, 예린아, 너희 엄마 카페에 계시니? 네. 혜경씨, 안 그래도 방금 전에 막 혜경씨 얘기하고 있었어. 제 얘기를 해요? 자기가 요리학원에서 만나서 데리고 온 홍란이라는 친구 있지? 네. 걔가 글쎄, 나 고등학교 때 동창이야. 어머, 그래요? 장롱 정리하다가 생각나서 가져온 건데 내가 대학 다닐 때 하고 다니던 이어링이야. 지젤이라는 발레 공연 갔을 때 파리 뒷골목에서 샀던 건데 혜경 씨가 하면 너무 어울릴 것 같아서 가지고 왔어. 이렇게 귀한 걸 절 주시면 어떡해요? 아무런 이유도 없습니다. 그냥 혜경 씨한테 주고 싶어서 주는 거야. 자기한테 어울리면 나한테 어울리는 것보다 기분이 더 좋을 것 같고. 미순이 쟤는 먹을 때는 아무것도 안 보는 애니까 얼른 귀에다 걸어봐. 역시 임자는 따로 있네. 내 귓볼이 간질간질한 것 같다. 할아버지, 저 정수희 고모의 임신 사실을 털어놓으려고 들어왔거든요. 근데 이 맘씨 곱고 아름다운 예린 엄마 앞에서 정수희 고모의 임신 사실을 고백해야 하나요? 날 불러냈으면 내 얘기를 좀 해야지. 맨날 광우 형 얘기만 하고. 화나신 거예요? 무슨 안 좋은 일 있어요? 아니에요. 아무 일도. 만봉 씨를 믿고 좋아하는 마음은 변함없어요. 혜영 씨, 항상 내 편이 돼줘서 고마워요. 우리가 아무리 노숙자신 되지만 이런 거 하면 안 돼. 누군 이런 거 하고 싶어서 해요? 외삼촌한테 버림받고.